삼곡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함께 동구 초량동의 14곳에는 공공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유휴공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구청이 자체 평가를 통해 개선에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바구 공작소에서 168 도시락국, 까꼬마 카페까지. 동구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 시설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동구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45%가 운영이 미숙하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전문성 부족을 꼽은 주민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관광지 만족도도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겼는데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 활성화까지 연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활용도는 그저 그런 수준에 그치는 상황. 동구청은 변화에 나섰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안내판 추가와 휴게 공간 등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작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중간 매개체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를 제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주민의 사업 만족도가 높을 때 공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확산이 되고 있고 그것들을 보고 뒤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혹은 역할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질적인 부분들로 조금 바꿔나가야 되는.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 3년째.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속에 주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헤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